안녕하세요. 꽃대신당 이화정 무당입니다. 이번에 이제 엑소시스트, 꽤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네. 신 엑소시스트 촬영을 하셨다고.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궁금한데. 이번에 한 거는 신 제자예요. 제자인데. 무속인이신가요, 그분? 그랬죠. 신을 받고 무속 생활을 좀 하다가 도망갔어요. 그래갖고 쉽게 말하면 신이 떴죠. 근데 이제 자기가 그 생활을 했고 그런 기운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자꾸 자기가 점을 봐주고 정상 생활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제 미치는 거지. 이게 이제 잡기야, 잡기, 허주. 너무 본 거, 너무 오만 때만 거를 다 해서 이게 진짜 환자들도 모수병을 걸리고 오랜 지속병을 하다 보면 자기의 어떤 의욕이 없잖아요. 어? 삶의 의욕이 없고 자신감이 없고 이 병도 내가 나와의 싸움인데 내가 이겨가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얽히다 보니까 이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생활이 생활이 아니지. 그래서 이제 이번에 했는데 우리 이제 굿하는 날 사실 처음 봤거든요. 근데 딱 심벌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신령님한테 이제 벌전을 풀자는 이제 테마와 이제 조상의 벌전도 있어요. 너무 잘못을 제자가 많이 했었어. 근데 차라리 그때 신의 어떤 자신감이 있었다라면 사례자가 계속 신령님을 모시고 갔으면 지금쯤 성불이 많이 됐을 텐데, 하다못해 스님도 절에도 이렇게 절밥을 먹으려고 하면 7년이라는 수행을 한 다음에 머리를 깎거든요. 근데 이제 무당이 되니까 자기가 어떤 인내력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어떤 마무리도 안 하고 신령님은 그냥 내팽개치고 도망가 버렸어. 그래갖고 이제 제대로 때려 맞은 거죠. 그래서 계속 아프고 몸도 성하지도 못하고 하는 일마다 족족 안 되고, 그러니까 미쳐갖고 날뛰는 거야. 정상적인 생활은 못하는 거지. 그런데다가 또 우리가 태주, 태화령들 있잖아요. 이런 조상들이 자기 자식이라도 태화령도 죽음의 조상이거든. 이런 태아령들이, 애기들이 한을 품으면은 정말 이거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 행동에서 막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애기도 너무 많은 애기를 사생을 했어. 칼 들었다고 사생이 아니잖아. 사람을 죽인다고 그게 죄가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벌전들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조상에 너무 감기다 보니까 좀 힘들었죠. 그래서 이 사례자를 빙의를 빼는데 처음엔 말을 안 하더라고. 한참 애매했어요. 뭐 까딱도 안 해. 입을 딱 봉해놓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거를 빼는데 좀 애먹었죠. 그래서 이번에 정말 힘든 기여를 다해서 최선으로 진짜 제가 최선 노력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얼마 며칠 안 남았어요. 내일 모레예요. 내일 모레니까 많은 시청 바라고요. 리빙 TV예요. 네. 본방 봐주시고요. 신 엑소시스트니까 11시야 하거든요. 아마 진짜 또 이렇게 신벌전이 이렇게 무섭구나. 빙의가 돼서 더 미쳐갖고 이게 진짜 내가 아픈 건지 이게 신벌전인지도 모르고 이 정상 생활을 못하는 그런 구슬 최선을 다해서 했으니까 구독자 여러분 이 꽃대신당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날 꼭 시청해서서 더 꽃대신당이 무에 대해서 더 열심히 여러분께 찾아갈 수 있도록 화이팅 해주시고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